안녕하세요. 그린라이프 센스입니다. 오늘은 봉선화의 효능과 그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선화는 봉선화과에 속하는 1년생 초본입니다. 봄철에 파종하면 6월부터 개화 시작해서 8월까지 꽃이 피고 9월에 씨앗을 맺게 됩니다. 봉선화는 잎, 꽃잎, 줄기, 뿌리까지 모두 약용으로 쓸수 있습니다. 봉선화는 옛부터 손톱 물들이는 풍습이 있었지요. 봉황새의 깃털 펼쳐진 모습과 비슷해서 그 봉선화라고 부른답니다. 또 예로부터 뱀이나 벌레들이 싫어하는 물질이 있고 잡귀와 질병을 쫓는 식물로 알려져서 검사화라고도 하고 수박밭에 참외밭에 뭐 담벼락 장독대 주변에도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민간에서는 그 씨앗을 물고기 뼈를 무르게 한다고 하여서 뼈에 찔렸을 때 씨앗을 물과 함께 삼키면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삶을 때몇 알의 씨앗을 넣으면 뼈가 물러진다고 하고 씨앗 가루를 이 뽑을 때 그러니까 이제 치아에 뿌리면 쉽게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봉선화의 꽃과 잎과 줄기에 접은 그 손발톱 부균의 감염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봉선화 달인물은 용혈성 연구균, 녹농강균, 상한강균, 이질균에 대해서도 억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전초는 풍을 제거하고 혈순환, 그리고 부기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고 통증 완화에도 좋다고 합니다. 봉선거는, 즉, 뿌리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고 어혈을 제거합니다. 봉선화 꽃은 풍을 제거하고 혈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통증을 완화해주고 풍습으로 인한 반신불수, 손발톱 무좀, 냉증, 산후어혈, 그리고 태 속에 죽은 태아를 배출해주고 골절 동통, 토혈, 각혈, 백대하, 항균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봉선화의 종자는 간, 폐, 이경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파혈, 소적, 굳은 것을 모르게 하는 효능이 있고 무월경, 무좀, 대하, 복통, 생한수에 효과가 있습니다. 봉선화의 부작용으로는 꽃은 달면서 성질이 차고 잎은 매우면서 선데 성질은 또 따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의 성질이 신속하고 강해서 비위를 손상시키고 원기를 잃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먹거나 한꺼번에 많이 사용하거나 많이 먹지 말아야 합니다. 또 내복제보다 외용제로 쓰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봉선화는 한번 사용량이 2 내지 4g이고 생으로는 4 내지 10g 정도로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피부염에는 찌찌어 붙이거나 그 즙을 환부에 바르고 붕대 등으로 이제 싸매어주면 좋습니다. 임산부는 금하는 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린 라이프 센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더 좋은 정보 알림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